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구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섬 제주여행 구편에서는 한라산 최단 코스로 등산 초보자도 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스인 영실 탐방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서 있는 병풍바위와 서른대 할망과 오백장군이라는 제주 설화에 나오는 오백나한 바위를 보게 되며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한라산 정상 백록담 벽을 바라보며 한라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인 선작지와을 걷게 됩니다. 10월 27일 한라산 영실 가을산행을 겨울인 12월에 올리게 되었네요. 평일에도 차가 밀려 주차하기 힘드니 아침 일찍 가는 게 좋아요. 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첫 번째 주차장이에요. 두 번째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것 같아 이곳에 주차하는 분들이 많지만 밀려도 탐방로 입구까지 가서 주차하세요. 탐방로 입구 주차장까지 걸어 올라가면 40분, 내려갈 때 또 20분 걸리니까요. 30분 정도 기다려서 왔으니 걸어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영실 탐방로를 들어서면 영실 소나무 숲에 굵고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인상적이네요. 윗세오름 대피소까지 3.7km로 왕복 3-4시간 정도 걸려요. 한라산은 주로 혐오함이 많아 물이 빨리 스며들어 물을 보기 힘든데 얼마 가지 않아 맑은 계곡물이 보이네요. 처음 1km는 완만한 경사로인데 다음 1km는 제법 경사가 있는 계단을 계속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오르는 내내 멋진 영실 기암을 보며 감탄하느라 힘든 줄을 모릅니다. 이곳이 해발 1500m인데 사실 시작점이 1280m이고 최종 윗세오름 대피소가 1700m로 420m만 오르면 되니 천천히만 가면 산행 초보자도 한라산을 오르는 거죠. 10분 정도 오르면 병풍바위가 잘 보이는데요. 병풍바위는 용암이 분출하여 생긴 수많은 돌기둥들이 이어져 병풍처럼 보이는 영실기암이에요. 그리고 능선 따라 서 있는 돌들이 설문대 할망과 오백장군의 설화에 등장하는 오백장군 또는 오백나은이라 하며 영실기암이에요. 영실 기암까지 오르면 이제 힘든 구간이 끝나고 완만한 능선길을 오르게 되며 날씨가 좋으면 아름다운 오름들의 풍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흐려 선명한 오름 풍경이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이제 한반도에만 존재한다는 아름다운 부상나무숲 구간이에요.
특히 한반도 남부인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고지대에서 볼 수 있으며 유럽인들이 좋아해서 한라산을 찾는답니다. 이제 이곳부터는 국내 유일의 아름다운 고산 초원인 선작지와시 펼쳐집니다. 운무 속에서 서서히 시야에 들어오는 오름들을 바라보며 걷는 선작지와시는 제주도의 한라산이 왜 세계 자연 유산인지를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내게 하네요. 선작지와스는 제주어로 작은 돌이 서 있는 발이라는 뜻이며 감옥류와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는 원숲지예요. 주변의 오름들과 한라산 정상의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윗세쪽은 오름 전망대로 올라봅니다. 이곳 전망대에서 한라산 정상이 보여야 하는데 운무가 많이 껴서 보이지 않네요. 내려오면서 운무가 갑자기 지나가고 한라산 정상 백록담이 살짝 모습을 드러냅니다. 짙은 운무 때문에 백록담 뷰가 금방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데 여지까지 본 자연 풍광 중 가장 멋진 경관이에요. 초원에는 조릿대가 무성한데 5, 6월이면 붉은 털 진달래와 산철쭉이 핀 더욱 아름다운 한라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해발 1700m인 윗세오름 도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